좋아요, 구독! 오늘도 알찬 6가지 종목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6가지 다 들어보고 싶은데 3개만 방송에서는 꼽아주시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뭐 샤페론이라든지 네오셈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다 저희가 이미 바이킹 그쵸? 스탁에서 공부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미 또 상승을 또 많이 보았고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수건설, 그다음 삼화네트웍스, 그다음 라온피플 이렇게 세 종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수건설 꼽아주셨는데 서울시가 이제 지상철도 전 구간을 이제 지하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지상을 개발해서 도심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인데 수혜주로 특수건설 주목해봐도 될까요? 네, 사실 이 특수건설이 움직이는 데는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SYC 질택이라든지 이런 재건주들이 갑자기 트럼프 수혜로 묶이면서 올라오게 되면서 이 특수건설이라든지 다른 건설주들도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오는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점을 미리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 정말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서울경제 바이킹스탁에 나온 거 딱 알고 이 특수건설과 우원개발 이런 종목들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을 움직여주더라고요. 자, 지난번에 한 두 달 전에 큰 상승을 또 보여준 적이 있던 종목인데요. 그때도 우리가 똑같은 재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지하화 추진을 하겠다, 그다음 뭐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이러한 이슈들로 해서 건설주들이 또 크게 움직였던 사이클이 있었지만 2차 파동까지는 이어가지 못하고 그 이후로 지수가 밀리면서 이러한 종목들도 함께 내려온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각가지 이슈들과 함께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달 전에 이미 봤던 재료들이고 다시 한번 본다면 뭐 지상철도 전 구간을 뭐 지하화를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 이전에도 나왔었던 그린벨트 재료도 붙고 그다음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우리나라 기업들 총 출동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슈가 새롭게 붙을 수도 있겠죠. 자, 상승하는 시점에 따라서 재료는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업종들이 지금 움직이는지만 미리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건설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우리가 공부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뭐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뭐 지하화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재료가 동일하게 나왔던 구간이 8,000원의 종가를 만든 구간이 였습니다. 자, 이 구간을 지지해주는 구간이 6,400원의 구간이었고요. 오늘의 고점 7,000원에 만들어졌어요. 이 7,000원은 이전에도 지지를 했고 이 박스권을 만드는 와중에 7,000원을 벗어나려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던 명확한 특수건설의 지지를 받는 구간이 바로 7,000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급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이전의 상승과는 다르게 더 큰 거래량이 실려주며 꼬리가 이 고점이 이전에 중요했던 구간들을 다 지금 터치를 해주고 있죠. 자,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오고 똑같은 재료가 노출이 된 만큼 자, 현재 구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목표했던 가격대를 다시 한번 대응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7,000원과 7,500원을 대응을 해볼 건데 이 특수건설의 경우에는 7,500원을 돌파해주게 되면 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두시고 이제부터 건설주 좀 가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될 만큼 바닥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7,000원과 7,5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목표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철도 지하와 통합 개발 계획으로 특수건설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타킹 종목은 삼화네트웍스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즐겨보는 예능이나 드라마 있으세요? 아, 요즘 흑백요리 잘 빠졌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정말요? 저도 요리랑 먹는 걸 좋아해서 즐겨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좀 감소 추세였던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3분기에 무려 507만 명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좀 실적 관련주로 삼화네트웍스 지켜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제 해외 증시에서도 넷플릭스가 굉장히 큰 구간을 큰 폭으로 급등을 했던 지난주였죠. 자, 그 흥풍에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은 자꾸 미국장이 좋다라고 해도 그 수혜는 받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한 발 늦게 이렇게 소형주들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두시고 자, 넷플릭스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3분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출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신규 가입자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흑백요리사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주식요리사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양한 OTT 지금 업종들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미디어 관련주들 그다음 뭐 엔터 관련주들 함께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만큼 삼화네트웍스가 우리가 또 좋은 구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730원 자 이제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가격대가 중요한지는 단번에 아실 겁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런
심리가 담긴 거래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한 4배는 더 이상 많이 터져준 것 같아요. 그렇죠? 재료는 이미 노출이 됐고요. 1700원대는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주가가 1700원 선에서는 관리가 되었다. 이 1700원 밑으로는 빼지 않으려고 했고 1700원은 계속 죽어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주가 관리가 된 가격이 1700원대다.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 이평선 볼까요? 하락하는 흐름을 이전부터 멈추고 이 가격부터는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이제는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수렴의 구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모여 있는 구간을 수렴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들의 이격도, 즉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매수를 자제해야 되는 구간인 거고 이런 이평선들의 간격이 좁아져 있는데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줄 경우 이거는 상승의 신호 또는 하락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조지표를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지만 볼린저 밴드로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요건에 사마 네트워크가 지금 딱 들어와 주었고 현재 이슈로는 지금 OTT 관련해서 지금 좋은 호재가 있다. 지금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가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주도해줄지 이런 재료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2,000원, 2,200원대 보면서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 놓았던 저항을 만들어 놓았던 구간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 훈풍으로 사마 네트워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타킹 종목은 라온피플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라온피플이 엔비디아 커넥트 멤버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오늘 무려 상한가 터치했는데 앞으로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또 시총 1위 다시 한번 등극했다. 이러한 이슈들로 우리가 엔비디아 계속 지켜봐야 된다. 뭐 블랙웰 벌써부터 수요가 있기 전부터 완판이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는 꾸준히 우리가 또 봐야겠죠. 하반기에도. 자, 지금 그 훈풍 이어받아서 관련주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또한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위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아래에서부터 강하게 올라올 종목을 많이 공략을 하는 편인데요. 이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엔비디아 AI 관련된 이슈와 엮이면서 추가적인 재료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재부터 어떤 가격이 중요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 이 5,200원은 이제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거래량부터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1번, 거래량을 체크한다. 2번, 어떤 가격이 중요한지를 체크를 한다. 3번, 이평선의 이격도와 정배열인지를 체크를 한다. 4번,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할지 우리가 고른다. 그러니까 꼭 다들 이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도 가격부터 잡고 이 가격까지 상승할 것이다를 미리 전제하에 두고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메리트가 있는지들을 찾아본다면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오히려 찾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자, 이 라온피플의 경우에도 5,200원대는 이 5,200원대 가격에서 굉장히 주가가 잘 관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5,200원대를 기준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수가 빠지면서 눌린 상태에서도 갑작스럽게 들어올리면서 또 자리를 만들어준 구간이 5,200원대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속해서 봐야 되는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인 만큼 현재 자리부터 상승을 한다면 6,000원, 그 다음에 6,700원 이렇게 움직였던 구간들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결론적으로 6,700원의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 더 큰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목표 구간을 좀 더 높여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은 6,700원대까지 체크해보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